자, 이제 17번까지니까 이제 몇 시간 남았니? 오늘 11, 12, 13 하고 다음은 내기. 토요일 내기 할까? 네, 내기. 토요일 내기 하면 다 끝나지 이제. 네. 그러면 몇 번? 우리 내장이야? 그러면 몇 번 남지? 일요일. 시작 몇 시부터지? 20일 마지막. 자, 그럼 계산해보자. 근데 그것도 두 번. 계산도 해볼게. 그거 한술 들어가지 않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어. 어제 이미 말씀드렸어. 맞아, 한술 여섯 개 진짜. 하나, 둘. 짜증나. 여섯 개는 몇 개인데? 하나, 둘. 한 개에 여섯 개. 한 개에 여섯 개. 네 시간 남았구나. 아, 근데 그거 블럭이라고 여섯 개. 무슨 말이야? 시간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자. 자, 오늘도 세 개 하는데, 자, 오늘 하는 거는 너무너무 쉽다. 그쵸?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본 시험까지 해서 빨리 끝나면 다 보내주시나요? 시험 다 통과하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렸으면 많이 당연하지. 자, 11번 봅니다. 자, 11번, 12번 실용문 내용일지는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 문법이랑 그 보기만 달라져서 또 내용일지. 근데 대원 여부는 내용일지가 내용일지로 나온 적이 없지. 그치.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온다면 문법. 여기 문법도 근데 별로 안 집어주셨는데? 그래, 문법도 안 중요해. 안 집어주셨는데 거의? 아, 그럼 안 나올 거야 거의. 그냥 내용만 거의 안 나오는데 내용만 하여튼으로 할게 없어요. 그냥 단어만 알려주신 거 같지. 10분만 하고 다 잤어. 안 나올 가능성 90%. 저희 이거 20분 수업하고 30분 동안 잤어요. 우리 10분 수업했는데. 이거 하나 20분 수업했다고? 하나? 네. 우리 20분 어떻게 이거 어떻게 20분을? 20분 정도였는데 20분 하고 우리 사세요 이거 말고. 이거 보고만 세 번 읽었어. 자, 보자. 읽고 시작하고 쓰고 단어 해주고 난 다시 문법. 자, 1번. 그렇구나. 자, 프레몬트 예술 대학의 7번째 애뉴얼. 뭐니 애뉴얼? 매년. 그렇지. 매년 열리는 연례 예술 익지비션. 뭐죠? 익지비션. 전시회죠. 2번.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요. 3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학생회관이야. Student Union 학생회관. 3번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월요일 금요일. 그 다음 11시부터 3시까지 주말에는요. 4번 자, 프레몬트 예술대학은 호스트가 뭐야? 호스트 개최하다 열다지. 근데 시제가 뭐니? 시제 미래 진행. 그래서 개최하고 있을 것이다. 7번째 연례 예술 전시회를 일주일 동안. 5번이요. 그림들. 자, 세라믹. 뭐죠? 세라믹. 세라믹. 뭐야? 도자기. 도자기 작품들. 그리고 사진들. 그 다음에 물어보자. 썸밋은 과거 동사니 PP니? 썸밋이 뭔 뜻이야? 제출하다지. 그러면 자동사니 타동사니? 뭐뭇을 제출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PP. 그러면 ING냐 PP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빨리 하자. 1단계, 뭐 꾸며줘? 분사는 앞뒤 명사 꾸며줘. 따라서 앞에 이거 전체 다 꾸며줘. 그림, 도자기 작품, 사진. 이거 꾸며주죠. 왜 뒤에서 by students가 붙어서 길어졌죠. 2단계 해석. 자, 맞춰봐. 학생들에 의해서 제출하는 사진 도자기 사진이야? 제출되는 사진 도자기 사진이야? 사진이래. 그림이지. 제출되는 그림 도자기 사진이지. 제출되는. 그래서 PP. 다시 ING냐 PP냐 물었을 때 정 모르면 어떻게 찍으라고요? 뒤에 명사 있나 없나 본다. 얘들아, 명사 있으면 다 뭐야? ING 없으면 PP. 명사 없잖아 뒤에. 오케이? 그 다음 동사.
exhibit 전시 하나인데 요게 전시해 전시돼 전시되지 그래서 수동태야 전시되어질 것이다. 6번 모든 자 exhibit 여기서 exhibit은 명사로 뭐니 전시물이죠. 모든 전시물들은 for sale 판매용이죠. 그리고 자 all money raised raise 뜻 다 불러봐 raise 자 울제목 기억나 울제목 첫 글자만 딴 거 우리 뭐야 올리다 올리다 제가 뭐야 재배하다 기르다 뭐가 뭐야 모으다 여기서 뭐야 모으다 근데 PP 하자 PP 그래서 모아진이죠 모아진 모든 돈은 donate 기부하니 기부되니 기부되니까 역시 수동이죠 기부되어질 것이다 charity 뭐야 자선단체에게 7번 전시회는 무료입니다 모두에게 8번 taking photos 사진 찍는 것은 까지가 주어지 주어져 뒤에 동사가 오면 ing 붙으니까 taking 되겠죠 그 다음에 ing가 주어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is고요 사진 찍는 것이 허용하니 허용되니 왜요? 허용되니까 무슨 태? 수동태고요 자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됩니다 전시 홀 안에서 9번 공짜 스낵이 available 뭐야? 이용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마지막 10번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주소가 쭉 나옵니다 끝 그 다음에 자 똑같은 지문 12번이다 요것도 문법 보자 자 2015년 또 나오네 연례 10대 프로그래머 컨퍼런스 뭐야 컨퍼런스 회의 2번 11월 21일 22일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호스틴 그러니까 호스티드니까 뭔 뜻이야? 개최되어지는 이죠? 10대 프로그래머 이거 뭐니?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협회 10대 프로그래머 협회에 의해서 개최되죠 3번 컴퓨터 화면은 당신의 우주입니까? 무슨 말이야? 당신의 모든 것이냐? 그렇다면 참여하세요 우리의 회의에 또 held 홀드의 과거야 PP야 홀드가 동사면 자동사니 타동사니 무엇을 개최하다 타동사지 뒤에 목적어 없죠? PP 자 ING냐 PP냐 1단계 뭐 꾸며줘 분사는 앞뒤에 명사 꾸며줘 앞에 conference 꾸며줘 왜 뒤에서 꾸며줘 at 이하가 따라붙어서 길어졌죠 어디까지가 따라붙은 말이야? 여기 컴바까지야 이 전체가 컨퍼런스 꾸며줘 해서 개최하는 회의야 개최되어진 회의야 되어진 PP 오케이? 웨스트 스테이트 대학의 브릴리언스 홀에서 개최되는 우리 회의에 참가하세요 자 challenge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도전하세요 빨리빨리 안 가요 셀프 미츠 셀프가 반드시 붙는다 자 여기에서 당신은 지도자들을 만날 겁니다 현재 컴퓨터 과학의 지도자들을 만날 겁니다 4번이요 그 회의는 포함합니다 lecture 뭐죠? lecture 강의죠? renowned 뭐니? renowned famous야 유명한 저명한 유명한 자 industry figures figure 중요한 단어가 뜻 다 불러봐 figure 야 figure 발음 봐 figure 비겨 비슷해요? figure 비겨 축구 비겼어 뭐가 똑같은 거야 1대1 2대2 숫자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비켜 야 비켜 비켜 비켜
저 사람 안 보이잖아. 비켜. 뭐야? 사람. 이거 뭐야? 여기서 보니 사람 인물이다. 그럼 봐봐. 저명한 업계 사람들에 의한 강의죠. 자, including 뭐니? 포함하는. 이 사람을 포함하는. 그 다음 10개의 separate 뭐야? 분리된 세미나들이 있대. Hardware, software, programming 그리고 새 application 뭐니? 어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음 exhibitions 전시회들이 있대. 그들의 latest가 뭐지? 최근에구요. 최근의. 자, 써봐.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 이건 뭐니? last. 이거는 마지막이죠? 안 돼. 자, 그들의 최근 작품들의 전시회가 있죠? 12개의 중요한 firms, 회사들에 의한. 5번, 티켓 가격. 토를 패스가 뭘까? 전부 다 입장이 허용되는 거, 뭐 자유이용권 그런 거. 자, 25달러야 뷔페 점심을 포함한대요. 그 다음 강의와 세미나만 듣는 것은 15달러, 전시회만 보는 것은 10달러가 되겠죠. 할 게 없다. 자, 6번 부킹. 뭐니 부킹? 인형이요. 쌤 나이 죄송함. 어떻게 알아? 나이트 부킹 어떻게 알아? 오이씨. 쌤 해봤어요? 어? 정말 잘못했지. 아니야. 그리고 찾았죠. 옛날에 그 얘기 안 했어? 선생님 부킹하다가 제자 만난 거? 아. 부킹하는데 제자 봤다니까. 쪽팔려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어. 자, 안 갈 차는 팔짱 됐어. 지금은 지금 가도 저기 무슨 성인 나이트. 관광자. 그러니까 안 간 지 한 그 5년 됐는데, 어? 거긴 받아줘요. 야, 성인 나이트는 내가 가면 막내야. 공항 나이트요. 뭔데 저기 알아? 아니 막 돌아다니잖아. 우리 집 아래였어. 노원 살 때 우리 집 밑에 호반나 있었어. 있잖아. 그 맨날 차 전화 한 세네 대. 호반나 어떻게 노원인 건데 우리 집 밑에. 막 예쁜 창 막 달고 호반나. 호반나이트였더니 진짜 부킹 왔는데 아줌마들이 너무 어리다고 싫대. 아 진짜. 완전 거의 어머니들만 오셔가지고 아 진짜 내가 간 게 아니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는데 같은 학원에서 일했던 논술 선생님. 그 선생님 그냥 같이 가지고 쫄러쫄러가지고 그냥 한번 갔거든요. 그냥 와 진짜 거의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산 갔다가 왔어. 다 등산 옷차림. 와 진짜. 자, 그럼 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도 못 가. 쌤 그럼 안 가. 나이트 안 가.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성인 나이트 하면 맞나요? 자, 예약은 필수입니다. 리서브도 뭐죠? 예약. 똑같아. 이것도 예약이다. 당신의 티켓을 이 번호에서 예약하세요. 아이고, 마지막이다. 벌써? 재밌었다. 마지막이다. 아, 정말. 할 수 없다, 할 게 없어.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올 거다. 솔직히 이것만 잘 들으면 돼. 중요해요? 요거만 잘 들으면 돼. 자, 요거 제일 봐. 아, 여기 안 썼네. 어디 써? 아, 빈칸부터 써. 빈칸. 문법. 서술이요. 헐! 아, 시끄럽다. 오늘 그냥 어떤 절 써도 무슨 답변이야? 자, 하자. 잘 들어. 자, 간다. 야, 와요. 뭔 뜻이니? 동안이니, 반면이니? 동안? 여기서? 반면이야, 반면. 자, man, space missions. 야, man, 유인, 사람 있는. 유인, 우주, 미션. 미션, 뭐, 임무. 유인, 우주, 임무들이 more costly, 더 costly, 값비싼,
값비싼 반면에 뭐보다 unmanned는 뭐겠어? 유인의 반대 무인. 무인 원스는 뭘 봤죠? 그죠? 스페이스 미션스를 봤죠? 무인 우주 임무들보다 더 비싼 반면에 그 우주선 뛰어보낼 때 사람 없는 것도 많지. 그 원숭이 안에다 막 넣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자, 그렇지만 야, 여기서 대의가 뭔지 대의 밑줄, 대의가 뭔지 맞춰봐. 그것들이 먹긴 하네. 그것들이 훨씬 성공적이래. 그것들은 유인이야 무인이야? 유인. 그렇지. 유인입니다, 유인. 그 다음 봐봐. 자, 로봇과 이 단어 중요하다. 자, astronaut. astronaut. 우주비행사죠. 로봇과 우주비행사들은 사용합니다. much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요, 많은이 아니야. 많은 것들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 대명사. 자,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the same equipment. equipment가 뭐니? 단어 안 외웠어? 장비. 오케이? 음? 장비. 같은? 저 영어 이름 아니야? 왜? 저거 머치 오브 저거 많은 것들이에요? 아니 머치만. 머치만? 같은 장비에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In space, 우주에서. 무슨 말이야? 무인과 유인은 장비는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뒤에 봐라. 하지만 빈칸 채우기. 사람이 밑줄 쳐 be capable of입니다. 뭐죠? be capable of 이거랑 똑같아. 맞춰봐. be able to 할 수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다. 똑같아요. 단 of 뒤에는 ing죠. 자, much 뭐입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뭐를? 자, operate가 뭐지? operate 작동시키다 운영하다. 자, 훨씬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야. 그러한 instrument 뭐야? 이것도 도구죠. 그러한 도구들을 correctly 올바르게 훨씬 더 훨씬 더 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주 남았어. 민지야, 너 진짜 오늘 사람 아닐 뻔했다. 사람 아닐 뻔했어. 얘 오늘 아무 스스로 내가 짐승이라고 그랬어. 진짜? 지혜가 민지, 그러한 도구들 이건 뭐랑 똑같아? 여기 장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무인과 유인은요, 장비는 똑같지만 사람이 그 장비를 훨씬 더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모처 평행구조 물어보자. 플레이싱은? 아, 거기 얘네 원문제가 여기 투 플레이스하고 맞냐 틀리냐야. 그래서 이게 답이었죠? 투 플레이스가 아니고 플레이싱이야. 그러면 평행구조 이거는 뭐랑 맞춘 거야? 그렇지. 번호 매겨. 아프레이팅 1번 플레이싱 2번. 어이, 둘 다 뭐에 걸려? 어부의 목적어죠. 그래서 ing. 오케이? 자, 2번. 그것들을 플레이싱, 놓을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것들이 뭐죠? 또 이거야.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들을 훨씬 더 잘 설치할 수 있다. 아, 빨리 와. 다 끝났어. 자, appropriate. 그러니까 appropriate. 적절한. 그래. 어차피 내신 끝나면 시간 옮겨야 돼. 자,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에 그 도구들을 훨씬 더 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돼요? 네. 그러면 결국 무인이 낫다야 유인이 낫다야? 유인. 유인이 낫다지. 야, 여기 보고 들어.
지금 읽은 것은 뭐의 이유야? 뭐의 이유야? 첫 번째 문장 유인 우주 임무가 성공적인 이유죠. 그래서 썼어. 여기서부터 근거야. 2번부터요. 따라서 몇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야? 두 번째? 두발식이다. 아, 첫 번째? 첫 번째 표시하시고. 프린트 가져가라. 자, 핵심 어디? 항상 주제문의 핵심은 빈칸 채우기. 핵심 어디? Why입니다. Successful. 성공적이다. 빈칸 채우기. 지난 시간에 한 거 물어볼게. 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 요거랑 Successive랑 비교하는 문제. Successive는 뭐야? 그치, 연속되느냐. 헷갈리지 마. 자, 계속 그 이유가 나온다. 4번 봐. 자, 서술형 후보.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자, 이 문장 잘 봐라. Rarely가 뭐니? Rarely. 거의 안타. 거의 뭐뭐하지 안타. 무슨 어? 부정어야. 그러면 눈치채지. 자, 지금 문장처럼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야야야 뒤에 주어 동사 뭐 돼? 도치. 도치가 되죠? 부정어 도치야. 그러면 주어 보니 이지가 동사고 주어 뭐야? A 컴퓨터가 되겠죠. 단순이 복순이? 단순이니까 이지다. 어? 이지냐 R냐 나올 수 있다. RX. 자, 해서 거의 없습니다죠. 부정이다. 컴퓨터가 그 다음에 뭘부터요? 끝까지 바로 쳐. 이 문장 어려워. 잘 봐. 자, 뭘부터 끝까지가 길형이야. 길형. 길어진 형용사로 뒤에서 컴퓨터 꾸며줘. 니네 길형이 뭔지 기억나요? 길어진 형용사가 뭐지? 에이, 봐봐. 형용사가 나왔는데 뒤에 어떤 말이 요 형용사를 또 꾸며줘. 요게 길어진 형용사죠. 이렇게 형용사가 길어지면 명사를 어디서 꾸며줘? 뒤에서. 오케이? 여기 봐라. 자, sensitive and accurate. 요게 형용사지. 그 다음에 된 이하가 요 형용사 또 꾸며줘. 그래서 이 구조죠. 그래서 컴퓨터 뒤에서 꾸며줘. 그렇다 그렇다. 알겠다. 오케이? 그럼 잘 봐. 더 sensitive 뭐야? 민감하고 정확한 컴퓨터는 거의 없다야. 뭐보다? 인간보다. 인간보다. 알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야? 최상급의 뜻이죠. 가장 정확하고 민감한 컴퓨터는 뭐야? 인간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n ing 밑줄. in ing는 뭐뭐 할 때 when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관리할 때 뭐를? 똑같은 이 단어 뭐죠? geographical. geographical 지리의. 그렇죠? 지리학의. 다들 지리의 또는 자 environmental 환경적인 factors 요소들을 다룰 때. 한 번 더. 똑같은 지리의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룰 때 인간이 가장 정확하고 민감하다 그 말이야. 알겠어? 최상급의 뜻이야. 자, 요 문장은 암기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로봇들은 여기 노란색 밑줄 쳐. Be equipped with. 빨리빨리 밑줄 쳐. Be equipped with. 야, equip 뭐니? Equip. Equip. 설치하다. 갖추죠. 그러면 수동태니까 뭔 뜻이야? 뭐뭐로 설치돼 있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다. 로봇들은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아, 뭔 소리야. 로봇들은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capabilities가 뭐니? ability랑 똑같아. 능력이야. 능력들로 갖춰져 있지 않대. like humans. 인간들과 같은 능력이야. 그 다음, 7번.
투 이하가요 인간을 꾸며주는 게 아니야. 저기 능력 꾸며줘. 자, to solve problems as they arise. they가 뭐니? 야, 그것들이 arise. arise가 뭐야? 떠오르다. 발생하다. 떠오르다는 rise고. 발생하다, 일어나다. 자, 보게 되시고, 따라해봐. 일발, 시작. 일발. 일발이 뭐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알겠어요? 그것들이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할. 그것들이 뭐야? 그쵸? 문제들이죠. 잘 봐.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인간과 같은 능력이 로봇은 없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다 뭐에 대한 이유야? 유인 우주 임무가 무인 우주 임무보다 성공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다 근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는 뭐니? 뒤에 봐. 종종 데이터를 모은대. 뭐지? 컴퓨터. 아, 로봇. 인간. 아, 다 말이라. 로봇집이 아니야. 요 데이랑 다르다. 자, 로봇들은 종종 데이터를 모읍니다. 대세 정체.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야야야.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없어. 그치? 관계대명사. 그러면 다같이 잘 들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선행사. 선행사가 뭐지? 데이터 아니야. 어? 데이터가 단순데? 왜 that 알죠? 셀 수 없으면 단순데? that 이제 아니야? 그렇지! 데이터 복수야 이거. 단수 뭐니? 이거 자료들이야. 자료 뭐니? 데이터입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복수가 A로 끝나. 조심해. 복수야. 자, 근데 그 자료들은요. 도움이 안 되거나 이 relevant, 뭐야? relevant가 관련 있는 이 relevant, 관련 없습니다. 그쵸?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아, 지웠네. 자, 빈칸 뭐 나온다고요? successful. 그 다음에 문법이랑 서술형 어떤 문장? 4번 문장.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끝까지 하고 자, 오늘 시험 볼게. 오늘 한 거는 다 보고 지난 시간에 시험 뭐 안 봤니? 지난 시간에 한 거 빈칸이랑 어법 안 봤지? 그래서 오늘 시험 볼 건 무려 6개야, 6개. 오늘 거 네 개. 지난 시간 거 두 개. 저 오늘 거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그래. 계속 같이 한 번만 좀 나와요.